6.4섹션 멀티플 리그레이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마리오 칼트라고 하는 게임기를 옥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141화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프리딕터의 수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K나 4가 되지 모르니까. 그래서 프리딕터는 일단 신품이냐 중고이냐 그리고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 두번째, 세번째는 옥션에 올라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휠은 게임기에 휠 제어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어 장치가 있다면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있는지 휠이 두 개짜리인지 하나짜리인지 아니면 휠이 없는지 이걸 레벨이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옵션의 종류가 세 가지죠. 따라서 휠은 레벨이 3이 되고 듀레이션은 0부터 7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빼놓고 스타포터는 사진 있으면은 1 없으면은 0니까 레벨은 2입니다. 선택하는 옵션 두 가지죠. 컨디션 뉴 마찬가지 신품인지 중고인지도 레벨은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다른 건 빼고 일단 컨디션 뉴만 가지고 리니어를 공식을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다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실제 파이썬을 이용해서도 이걸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K를 뽑는 것이 N-K가 아니라 N-K-1 해서 그러니까 N-K+1이죠. 그죠? 가로 열고하면 2를 제거했습니다. 141에서 -2에서 139 Degree of Freedom 해서 Probability T별을 뽑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개의 프리딕트를 다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p-value가 일단 요 두 개만 보더라도 요 두 개는 딱히 이 별 상관이 없는 프리딕트라는 느낌이 오죠. 너무 값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배리어 프리딕터들이 있을 때 그것 하나하나의 이런 에스티메이트를 뽑는 과정 요거는 중급 과정에서 우리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요렇게 뽑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뽑는 과정은 중급 통계학, 고급 통계학이죠. Advanced Statistics 수업에서 다룹니다. 자, 그리고 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우리가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Exclusion 그래서 Backward Exclusion 방식을 통해서 쓸모없는 Predict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Condition New를 제거해봤더니 R adjusted r square가 요 값이 나오고 그리고 스타포트를 제거해 봤더니 여기에 나오고 duration, fill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모델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모델이 0.7108 r square adjusted가 7108이었다면은 요거보다 큰 값을 주는 것은 요 duration이죠. 그죠? 따라서 duration을 제거했을 때 좀 더 좋은 모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duration을 제거하고 그리고 duration을 제거한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제거해 보죠. 다른 것도 제거해 봤더니 0.7128보다도 더 높은 수가 나온 값이 나오는 건 없죠. 따라서 일단 나머지는 다 살려 넣는 걸로 해서 모형을 우리가 그러니까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래서 K가 3이 되도록 이렇게 모형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온 결과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36.05 되고 뚝뚝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모델의 컨디션을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레지듀얼이 일단 전기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인지 보고, 그죠?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보고,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Absolute values of residual against PT the values.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 PT the value는 y-hat이에요.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도출한 값이죠. 그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차이점. 그것들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지 어떤지가 요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일정하죠. 어떤 패턴이 안 보이잖아요. 딱히. 그러니까 제대로 모형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은 residual in order of their data collection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 순서와 residual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먼저 수집한 것들이 나중에 수집한 데이터와 다른 양태를 보이는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냥 건너뛰었던 문제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걸 나중에 시계열 분석에서 공부를 해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라고 고급 마찬가지 어드밴스드 어널리스 통계학 시간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레지디 어드밴스드 이치 프리딕트 베리어블 각각의 프리딕트 베리어블에 대한 레지듀얼들. 이것도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넘어왔던 주제죠.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4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가 요거 아웃라이얼,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네 번째 항목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레지듀얼 어게인스트 이치 프리딕트 베리어블. 그림을 보시면은 나와있어요. 그래서 레벨 컨디션 같은 경우는 유즈드와 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즈드와 뉴 각각의 레지듀얼의 분포가 어떠한지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점들을 보시면 정규 분포란 걸 알 수가 있죠. 이 점 중앙에 밀집되어 있고 옆으로 흩어져 있고. 그죠? 마찬가지 제로, 그 레지듀얼 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 분포. 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도 정규 분포보다는 약간 좀 스큐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다루고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다음에 포토 타입이 유니크 포토인가 아니면 스탁 포토인가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이건 뭔가 좀 다르죠. 확실히 스탁 포토의 경우에 훨씬 더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유니크 포토와 스탁 포토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옥션에서 어떤 의미로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유니크 포토의 경우와 스탁 포토의 경우 확인하기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두 개의 레벨. 그러니까 포토 타입이라고 하는 프리딕터가 갖고 있는 두 레벨 각각에 있어서 이런 분포가 상당히 베리어블의 분포가 서로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따라서 우리가 모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심플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 of fields. 휠의 숫자가 아무것도 제로일 때의 분포. 보시면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형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휠이 하나일 때 보시면은 요거는 좀 라이트 스큐다. 오른쪽으로 스큐가 되어 있는 그런 분포가 그림이 그려지고 머릿속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점을 보고. 점들을 보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요건 라이트 스큐이고, 얘는 베리언스. 휠이 두 개인 경우. 휠이 세 개인 경우도 있고 네 개인 경우도 있네요. 휠이 두 개가 최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휠이 네 개가 최대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뭔가 지금 중앙 지점 여기 있죠. 얘의 중앙 지점 대충 여기, 얘의 중앙 지점은 여기, 얘의 지점은 여기 해서 보면 뭔가 좀 포물선 같은 형태를 좀 그리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휠이 세 개인 경우는 휠이 세 개인 경우는 지금 표본 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고, 휠이 네 개인 경우는 표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휠이 두 개인 경우는 하나이거나 두 개인 경우 표본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데이터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모형, 그죠? 우리가 만든 모형의 정합성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만들어진 모형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 섹션은 연습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모형, 이런 이게 모형이에요. 이 모델, 이런 모델을 도출하는 과정과 도출된 모델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모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